안녕하십니까. 홍정욱입니다. 오늘 이렇게 기후행동 컨퍼런스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이 인사말은 약간의 유머와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옳습니다. 그런데 매년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그 유혹과 욕심을 접근합니다. 지난해에도 전 세계적으로 태풍, 홍수, 가뭄으로 사상 최대 인원이 사망을 했습니다. 이 평균 기온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온도 상승을 한 1.5도 산업화 시대 대비 1.5도로 막겠다는 우리 인류의 꿈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이 오랫동안 기후위기 최대의 적은 무관심이었습니다. 그래서 기후는 늘 변하는 것이지 큰 위기가 아니라는 무지함, 또 기후변화는 필연적 사이클일 뿐 우리 인류가 초래한 것이 아니라는 뻔뻔함, 그리고 나아가서 내 코가 석잔데 이 기후위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안일함까지. 그러나 자연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파괴적인 변화로 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우리 인류에게 입증해 왔고,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가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나 이런 무관심을 겨우 극복한 우리가 또 새로운 벽에 맞닥뜨렸습니다. 그건 바로 무력감입니다.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며, 한다 한들 무엇이 달라질 것이고, 달라진다 한들 과연 이 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. 이 같은 패배주의적인 절망감에 휩싸여 있습니다. 사실 맞습니다. 실제 지구는 계속 뜨거워질 것이고 해수면은 계속 상승할 것이며 태풍, 홍수, 가뭄, 산사태는 더 많이, 더 자주 일어나게 될 겁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대체 이 일을 왜 계속하는 걸까요?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. 1.5도 상승이 1.6도보다 낮고, 1.6도가 2도보다 낮고, 2도 상승이 4도 상승보다 낮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계신 청년분들이 노년이 됐을 때에는 온도가 4도가 올라서 실질적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. 우리 아이들은 빙하나 산호를 이 전설 속 이야기로 알게 될 거고, 하늘을 푸른색 대신 하얀색으로 칠하게 될 것이고, 동물들은 우리 속에 갇힌 모습이나 아니면 박제로만 기억하게 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더라도 이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 꿈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합니다.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야 합니다. 정부와 국회의 탄소 감축, 온실가스 감축을 압박하고, 또 우리 기업들이나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탄소 포집과 저장, 또 대체 에너지 같은 기술 혁신을 이루도록 성원하고,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. 이 무력감을 이기는 것은 자리를 박차고 행동하는 길뿐입니다. 우리에게는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자연과 세상을 물려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.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인식하래 소극적인 관찰자나 비평가를 넘어서서 행동하는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. 오늘 이 컨퍼런스가 많은 분들께 이 같은 시작점이 될 수 있길 바라며, 또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저희 WWF 코리아 또한 앞장서서 열심히 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